시청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페인학 김승훈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시간대가 3월 14일 네, 화이트데이죠. 화이트데이면 보통 뭐 네, 지금 제 책상에는 사탕도 있어요. 제 책상에 사탕도 있는데 사실 뭐 사탕이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제가 먹겠지. 저는 모쏠이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 않고, 따라서 지금 저는 사탕을 줄 상대도 없고, 네, 사탕이 없으면 뭐 어쩌겠어요. 자, 사탕이 없어서 저는 네, 그러니까 사탕을 갖고 있지만 사탕을 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이번에 그 설탕을 사왔어요. 제가 예전에 설탕으로 컨텐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설탕으로 컨텐츠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아마 이거 백설탕, 그 그냥 하얀 설탕하고 그 자일리톨 향이 있는 그 약간 입자가 더 고운 그 설탕을 그 했던 적이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이게 더 맛있다. 그냥 이 하얀 설탕이 더 맛있어요. 굳이 설탕에 자일리톨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던 약간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커피 인스턴트 커피죠? 인스턴트 커피 이 봉지를 사왔어요. 자, 자판기 커피에서 가장 그 인기가 많은 커피가 제가 알기로 맥심의 그 오리지널하고 모카골드 이 둘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뭐 그 회사에서 뭐 커피를 타서 마시거나 사무실에서 아니면 뭐 이제 다른 회사에 미팅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커피를 대접해 줄 일이 있다 하면 보통 이 맥심 모카 골드의 커피 믹스를 아마 제공을 해줄 거예요. 커피 믹스를 이제 그 컵에 그 뜨거운 물에 따가지고 아마 보통 우리가 그런 그 자판기 커피 같은 그런 커피를 아마 마실 거예요. 그때 쓰는 모카골드. 커피는 모카골드죠. 아, 물론 원두로 내리시는 분들은 그 원두 그 고유의 그 향을 존중하지만 뭐 원두가 없이 인스턴트 커피를 마실 때는 사실 이 인스턴트 커피의 최고봉은 모카골드예요. 이 두 개로 뭐를 할 거냐. 네, 지금 이쪽에 우유가 있는 걸 보면 알겠지만 저는 오늘 이걸로 요즘 핫하디 핫하다는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먹어볼 거예요. 달고나 커피를, 근데 사람 그 기본 레시피는 설탕, 커피, 물의 비율을 1:1:1로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역시 커피는 모카골드다. 좀 많이 넣었나? 한 이만큼 넣었거든요? 한 요만큼 넣었는데, 네, 자일로스 설탕, 자일로스 설탕 제가 지난번에 그 먹어본 적 있었죠? 네, 이렇게 넣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네, 이 정도 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근데 좀 자세를 좀 제가 좀 편하게 앉을게요. 근데 이게 그 4000번 이상을 저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저어지나 한번 이걸 좀 한번 이렇게 잘 흔들어보고. 근데 때깔이 좀 안 좋은데. 설탕 더 넣어야 되나 설마? 넣지 뭐. 이게 물의 양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설탕을 계속 첨가를 하게 되네요. 오. 아, 그래, 이 느낌이야. 근데 이제 죽어라 갈아줘야 되겠지. 몰라, 혹시 모르니까 설탕을 더 넣어볼게요. 설탕을
설탕을 한 반쯤 쓴 것 같다. 그래, 역시 설탕 비율이었어. 물이 많았어. 설마 여기서 설탕 더 넣어야 되는 건 아니겠지? 더 넣어볼게요. 먹고 죽어. 이제 그냥 아주 그냥 설탕 냄새로 그냥 가득하다. 네, 아직까진 이런 느낌이고요. 이거보다 더 꾸덕꾸덕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솔직히 설탕을 더 넣어야 되나? 사실 처음에 저을 때 진전이 없는 거예요. 진전이 없다가 설탕을 계속 넣으니까 커피가 너무 적어 보이는 거 아니냐고요? 더 넣으면 되지. 모카 골드. 스탑. 커피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써요. 지금 현재까지 한 40분쯤 저었는데 지금 이 정도거든요. 물론 중간에 엄청난 양을 첨가한 것도 있지만 설탕이 많아야 되고요. 일단은 거품이 나는데 한번 네, 설탕 씹히고 있고요. 이거를 지금 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뭉쳤죠. 여러분, 요리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팔이 굉장히 아프고요. 그리고요, 지금 저 손에 물집 났어요. 여기 손에 물집 났어. 헐. 여기 손바닥에도 물집. 한 이쯤까지 더 저었는데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그 손이 살갗이 좀 까여져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그 거품 내기를 했더니 일단은 저는 손을 좀 네. 자, 그 다음에 농도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이쯤만 하자. 커피가 주니까 이쯤만 하고요. 그 다음에 커피를 타야 되겠죠. 이거를 어디
위에 떨어지지도 않아. 일단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네, 굳이 일단 이거 만들겠다고 아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 여기 지금 이렇게 두 층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거를 저어야 되잖아. 일단은 위에 있는 고명을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네, 그냥 설탕이고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천천히 좀 저으면, 참 마시기도 힘들다 이거. 우유까지 섞어서 마셔본 결과는요, 그냥 커피 우유예요. 그냥 커피 우유고, 이렇게 진짜 그 우유에다 녹이죠? 한번, 이제 좀 많이 녹았거든요? 그냥 커피 우유예요. 그 여러분들 그 뭐냐 그 편의점에서 사 먹는 그런 커피 우유 있잖아요. 똑같아. 자, 이렇게 깔끔하게 그 젖으면, 장갑 끼고 할걸 그랬어. 이렇게 살이 까일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어쨌든 살이 엄청 까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그 물집 생겼는데, 지금 오른손, 예, 일단은 그 물집이 까였고요. 지금 물집 생겨서, 네, 그냥 우유하고 이게 깨끗하게 저으면요, 지금 제가 중간에 커피를 조금 추가를 했는데 이거는 추가를 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거 오히려 이게 지금 덩어리로 막 방해를 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시면요, 그냥 진짜 그 느낌이에요. 편의점에서 커피 우유 산 거에다가 설탕 조금 추가한 느낌이에요. 지금 이거를 만드는데 그 뭐냐, 설탕을 한 2-3천원, 설탕 한 2천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을 샀고, 이거 맥심 모카골드, 이거 그 모카골드 봉지를 한, 그래, 한 7천 몇백 원 샀죠? 그리고 우유 이거 3천 얼마짜리 샀죠? 12,000원 주고 이거를 한 병들이 이렇게 해도 만들었나? 네, 맛은 그렇네요. 맛은 그냥 그
뭐냐 커피 우유 사 먹는 그 삼각 커피 우유 그런 느낌이고요. 얻는 거는 네 손에 물집이 생겼어요. 생살이 까여가지고 굳이 그 저처럼 이렇게 생살이 까이는 고통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시면요 그 따라하지 마세요.